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속 동작으로 이런 반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이 외회전과 내회전을 동시에 순간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석 코치입니다. 제가 이 스트로크, 이 그립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스냅 스트로크, 스냅을 때리는 스트로크 되게 중요시하는데 거의 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분, 건진이님이라고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석 코치님 만나서 손목을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게임하거나 너무 볼이 빠르거나 그런 어떤 빈도수는 아직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레슨할 때만큼은 그립이라든가 아니면 스냅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교육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타점별로 타점 앞에, 옆에, 위에 근데 거기를 또 이제 뛰어넘어서 대각까지도 사실 이게 대각으로 스트로크를 하려면 1단계에서는 좀 편하지만 2단계나 직선 또는 뭐 대각 3단계에서도 직선, 대각을 하려면 이 그립에 대한 어떤 섬세한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대각 스트로크까지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낸. 아, 너무너무 수익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스트로크는 항상 때려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때려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면은 스윙을 온전하게 다 하려고만 하니까 그 임팩트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긁어서 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경우죠. 이 백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경우 포도 이게 제대로 때리는 것 같으면서 이게 흘려 버리는 거죠. 약간은 때려지지만 완벽하게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떨어지지 않아야지 이게 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때리고 나서 이 팔로우스 동작을 크게 하는 구간에서는 때리고 나서 이제 팔로우스 동작이 나오는 거고 이걸 때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리는 성질 동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속 동작으로 이런 반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죠. 투 투 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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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 몸쪽으로 와서 뭐 부득이한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들 때리면서 밀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는 때릴 수 있어야 된다. 다 안 때리면 이제 드롭이 되는 거죠. 드롭 이제 드롭 이렇게 다 긁어 내리면 이제 때리지 않는 성질, 드롭입니다, 드롭. 자, 1단계, 손에, 톡. 그렇죠, 통. 자, 튕겨 올라와야죠. 반동, 통. 자, 1단계, 통. 자, 2단계, 둘.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오셔야죠. 2단계, 네. 3단계, 바로, 둘. 자, 1. 자, 직선, 2단계, 3단계, 둘. 그렇죠, 이게 톡 때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긁어 내려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때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톡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멈추더라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 가볍게 때리더라도 동. 그 손이 긁어 내려오면 안 된다. 때리고 나서 팔로우스 동작이 나와야 된다. 3단계 다시 자 3단계 동. 그렇지. 자 1 2 자 3 통 1 자 2단계 자 왼손 밸런스 좋고 어우 좋았어요. 자 1단계 통 자 2단계 둘 자 3단계 둘 자 1단계 통 자 2단계 3단계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냅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밀어서 한번 클리어 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손목을 잘 빨리빨리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팔이 외회전되고 이게 내회전된다고 하잖아요. 이 외회전과 내회전을 동시에 순간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냅 스트로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커트 통구지 빠르게 볼 처리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툭, 툭, 아래로 때리고 직선이든 뭐 대각이든 툭. 바로바로 바로 위력적으로 날카롭게 하는 볼 처리. 자 이제 한번 드라이브 스윙을 아래로만 한번 때려볼게요. 스냅 다시 1 자 2단계 3단계 동 자 2단계 자 아래로 딸랑 자 1 자 1 자 3 아래로 좀 늘어집니다. 자 손목 반동 바로 튕겨 올라오게. 그렇죠. 다시 한번 더 1 3 그렇죠. 우리 커트송 구질로. 자, 예리하고 날카롭게 떨어뜨리기. 둘, 자, 1. 자, 3. 둘, 1. 2. 자, 3. 동. 오케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주겠어요. 자, 이번엔 직선 한 번, 대각 한 번. 직선 한 번. 자, 대각.
자, 직선. 자, 대각. 자, 직선. 스록. 자, 무조건 스냅 스록 들어있어야 됩니다. 대각. 직선. 자, 대각. 네. 직선. 대각. 2단계. 자, 1단계 스윙. 직선. 자, 대각. 그렇죠. 자, 3단계 직선. 자, 2단계 대각. 자, 1단계 직선. 1단계 대각. 직선. 자, 대각. 통. 자, 이제 순서 제 마음대로 섞어볼게요. 직선 대각. 자, 직선. 대각. 직선. 자, 대각. 직선. 대각. 오늘 좀 평소보다 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랠리로 한번 붙여볼까요? 자, 1단계, 직선. 자, 다 이쪽으로만. 자, 둘. 넷. 둘. 자, 2단계. 자, 1단계. 자, 3단계. 1단계. 자, 3단계. 넷. 1단계. 자, 3단계 스윙. 통. 1단계. 다시 3단계 스윙, 동. 1단계, 3단계, 둘. 오케이. 자, 2단계, 1단계, 3단계, 나이스. 1단계. 자세 이쁘지 않나요? 포핸드든 백핸드든 들어갈 때 팔에 대한 각도도 다 예각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어떤 둔각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런 어떤 각도가 굉장히 일정하죠. 타점을 좀 잘 맞추고 좀 못 맞추고 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몸에 들어진 습관과 이 그립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앞에, 옆에, 뒤에를 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스윙의 불편함은 없단 말이에요. 3단계, 나이스. 1, 3단계, 둘. 아, 왼팔 좋고. 자, 2단계. 자, 손. 자, 어깨 분절부터 시작. 손 분절. 팔꿈치 분절. 2단계. 손. 1단계. 3단계. 다시 한 번 더. 3단계. 스냅 그립. 아, 그립 조절 잘했어요, 이번에. 자, 그립 조절. 스냅. 좋아요. 1. 1. 3. 그렇죠. 스냅. 둘. 굿. 브라보. 자,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내 몸을 기준으로 앞에, 옆에, 뒤를 그립과 그 다음에 스냅스로를 가져가면서 때로는 들어갈 때 태그팩 동작이 커지기도 하고 치고 나서 팔로우스로 동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태그팩 동작과 팔로우스 동작은 때로는 크거나 작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임팩트에 대한 어떤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맹이를 항상 채워넣으면서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스냅스로. 항상 스냅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교정해 보잖아요. 잠깐 되는 것 같으면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느낌이 왔으니까. 근데 돌아가셔서 본인 걸로 이제 아마 소화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의 그립, 이 정도 스트로크면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일은 이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너무 잘하시죠? 자세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네.